CME와 함께하는 해외 선물 온라인 교육. 5월 첫 거래 고객이라면 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.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 네. 자, 동시효과 상황 이제 한 10주 후에 마무리가 되고요. 그 전에 우리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흐름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슈들은 많은데 그냥 시장은 제갈게 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. 자, 어떤 흐름들을 좀 더 집중을 해보면서 시장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? 여전히 이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언택트보다는 다른 쪽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아무튼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좀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나 지표들 알려주시죠. 네, 우선 이제 그 오늘 그리고 내일 증시 이제 그 개장 시간 동안에 좀 발표될 만한 경제 지표 중에 굵직한 것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 그나마 좀 찾아서 본다면 네. 내일 증시 중에 이제 발표가 될 중국의 5월 차이신 서비스업 지표가 PMI 지표가 있겠습니다.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전망치로는 약 47.5포인트로 전망이 되면서 지난달 44포인트보다는 좀 이제 크게 개선이 될 대체적으로 개선이 되네요. 네, 예.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 PMI 역시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좀 이제 제조업 PMI의 그렇죠. 영향력이 좀 큰 예. 상황에서 다만 그 전반적인 좀 경기 흐름에 대해서 좀 가늠해 보는 수준으로 좀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이 외에 조금 그 재밌게 보실 만한 사항으로는 오늘 이제 미국 증시 기준으로 미국 증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되는 기업들 중에 이제 준 비디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 엄청나게 관심 많으셨고 이제 막 이제 주변에서도 쓰시는 분 사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또 구글도 네, 그러니까 화상 채팅 하나 더 만들었더라고요. 예.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뭐 좀 세상이 바뀌는 순간에서 가장 크게 빚을 봤던 업종 그 기업 중에 하나였고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수혜가 아마 이제 이번 분기에 대한 그 실적에 크게 많이 담겨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코로나 19 전 그리고 후에 따라서 그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좀 크게 기업 실적에 기여가 될 수 있는지를 이번 주 준비디오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뭐 계속 그 미국의 시위 불안 그리고 뭐 미중 간의 마찰 등의 소재가 계속 이제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좀 바뀔 만한 그 발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좀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처럼 좀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특히 그 IT 그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 산업 업종들이 좀 많이 올라왔던 상황에서 그동안 좀 빛을 발하지 못했던 그 소위 전통 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결국은 이거네요. 지금까지 강했던 요소가 됐던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냐 꺾이지 않느냐 여기가 좀 관점이 될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않다면은 이제 섹터의 순환매가 나올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5월과 6월의 가장 큰 차이는 코스닥도 코스닥이지만 코스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질지 요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와 오늘이 비슷했고 또 오늘과 내일이 비슷할지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알겠습니다.